저는 그 ECS 코리아 그 엘리트 그룹 시스템스 코리아에 나온 서상욱 차장이라고 합니다. 예, 저희 ECS 코리아는 지금 ECS라는 그 엘리트 그룹이라는 대만의 컴퓨터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 제조한 업체에 제조하는 업체고 좀 그 세계 각국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1987년도에 설립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은 뭐 컴퓨터 및 이제 노트북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들을 이제 좀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요. 이제 뭐 메인보드나 뭐 그래픽카드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그 컴퓨터 부품들로 이제 생활에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추구하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. 일단 저희는 그 ECS 코리아 중에서 이제 좀 그래픽카드랑 이제 메인보드류를 이제 거의 취급을 하고 있고요.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것은 이제 좀 메인보드 쪽이랑 이제 그래픽카드 위주로 일단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. 저희가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이제 이번에 그 예전에 뭐 다른 타 회사에서는 이미 다 발표를 좀 했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좀 보여드리게 돼가지고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그 EBLU랑 EOC 그 다음에 이제 그 GPS라는 이 세 가지 기술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그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. 그리고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그 예전에는 바이오스 같은 거를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그 MIB라고 해서 저희 쪽 그 시모스 쪽으로 들어가서 그 설치를 하는데 좀 번거로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쉬운 그 EBLU라는 이제 그 버튼 하나로 클릭을 해서 윈도우상에서 바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EOC도 이제 윈도우상에서 그 오버클럭을 간단한 버튼 하나의 조작으로 그 오버클럭을 바로 해서 성능의 향상을 이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일단 선보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GPS는 이번에 그 H5 이상급부터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코아 i3 이제 클락데이 CPU에서는 이제 내장 그래픽카드가 그 CPU에 내장이 되는데요. 이제 그 그래픽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그래픽카드를 메인보드에 꽂을지 안 꽂을지 그런 거를 이제 그 LED 빨간불이랑 파란불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구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나왔고요.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이번에 뭐 E시리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비노기 영웅전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한 것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같이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. 지금 뭐 ECS 코리아가 이제 그 사실 ECS 지사로서 이제 설립이 된 지 이제 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고 이제 꽤 오래 됐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은 뭐 좀 예전에는 좀 약간 저가형의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블랙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 그 개선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제품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튼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. 이제 뭐 그 제품상에 이제 그 좀 그런 편견 같은 거를 좀 많이 버려주시고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